김대중 대표가 포착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화장품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 속에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미국향 수출액 증가폭이 확대되며 화장품 수출액이 대폭 증가했는데요. 중국을 넘어서 미국으로의 시장 확대, 호실적과 함께 부진한 증시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김대중 대표가 포착한 이슈입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어제도 좋았어요. 네.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올 거다, 이런 기대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한번 충격받고 눌려있는 상황이니까 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런 거 개인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못 삽니다. 네. 결국에는 실적, 이렇게 중국 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고 여기서 좀 만회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 참 쉬우면서도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너무 핀셋으로 작은 부분만 판단해서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큰 그림을 펼쳐놓고 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겠다라는 걸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경기 살아나고 있죠. 글로벌 경기도 살아나고 있다랍니다. 큰 경기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중간 단계에서 뭐 미국 시장의 영향력이라든가 국내 시장의 요소로 인해서 출렁출렁출렁 하는 흐름들이 있지만 방향성은 상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판단하셔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들 나와서 많은 종목들에서 언급을 하는데 대부분 수출과 연동된 종목들의 흐름들의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이제 최근에 3개년 동안 수출한 형태의 금액을 보게 되면 22년도에 한 7천억 불 사상 최대치 규모로 수출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해 6천억 불 정도 했고요. 올해 좀 증가하는 추세로 진행이 되면서 6,500억 불 정도 수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반도체가 한 1,300억 불 하고 있고요. 자동차가 1,000억 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하고 석유화학이 4,500억 불 하고 있고 전기전자 그리고 조선 쪽이 200억 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은 대략 1년에 수출을 어느 정도 할까요? 글쎄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럼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1년에 수출을 어느 정도 할까요? 2차 전지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어요. 2차 전지가 최근 2년 동안에 연간 단위로 100억 불 수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100억 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첫 번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리고 수출 개선 데이터가 턴 어라운드 하거나 아니면 확장 국면으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라.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종목을 찾으면 되는 건데요. 최근에서 수출 데이터가 개선되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이겠죠. 네. 그리고 조선이겠죠. 그리고 자동차는 이미 상방향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잠깐 쉬고 있는 과정이죠. 네. 화장품 또한 팽창 단계에서 지난해에서부터 계속 성장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월간 단위로 해서 20%씩 성장하고 있는 업종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반도체나 조선은 중간 단계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오르고 내림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차를 이용해 저점 매수로 진행하는 형태로의 진입이 가능하고요. 화장품은 확인이 되었죠. 성장 단계의 속도가 계속 팽창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장중 눌림목이나 흔들림이 나올 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화장품의 패션이 있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는 고가 화장품 위주의 종목들의 기업이 주가 올라갑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로 색조 화장품이 많이 팔리죠. 색조 화장품 관련 종목들, 립스틱이라든가 또는 이제 기초 화장품 생산하는 업체들의 주가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경기가 저점을 찍고 글로벌 경기가 올해 성장한다고 하죠. 개선된다. 그러면 당연하게 종목 찾는 데 있어서도 고가 화장품의 선택지가 만들어지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의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어쨌든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요곳의 시선을 이제 조금씩은 돌려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그러면 최근에 뭐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 화장품주들의 흐름 어떤지는 고은별 앵커 확인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내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지금 다각화에 나서면서 이로 인해 실적 반등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내 뷰티 시장을 이끌어왔던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물론이고요. 중소회사들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올해 1분기를 봤을 때 화장품 수출 규모에서 중소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베트남과 홍콩은 물론이고 중동과 중남미 지역에서도 국내 화장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들을 지금 뜨글고 왔는데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최근 다시금 대형주들로도 소금이 물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거래에도 3% 이상의 상승을 하면서 마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 1%가량의 상승을 보였는데 1분기부터 도쿄 그리고 볼로냐에서 단독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모멘텀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한 달간 26%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줬고요. 전거래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13만 원 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형 화장품뿐만 아니라 중소형 단들까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가운데서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환율인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주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화장품도 우리가 수출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출주 플러스 또 중국 경기 회복의 모멘텀까지 받을 수 있는 또 두 가지 모멘텀 함께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좋은 종목들을 골라보겠습니다. 대형주, 소형주 중에 어떤 거 먼저 볼까요? 대형주부터 보시라고요. 대형주부터? 네. 아모레퍼시픽 아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맞습니다. 답답하셨을 겁니다. 주변에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지개를 피면서 방향의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네네.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주요 포인트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노려볼 만한 호재성 재료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고환율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앞서 우리 앵커가 이제 화장품 수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 회사들의 수출 데이터는 각각 다르겠지만 대략 보편적으로 보면 50대 50의 수출과 내수 형태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가 화장품을 생산하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 같은 경우는 국내 수요보다는 해외 수요가 더 월등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련이나 설화수 같은 건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비쌉니다. 비쌉니다. 굉장히 쉽게 살 수 없는 금액인데 그래서 해외 수출 데이터에 의해서 주가의 방향성과 흐름들이 많이 변화하고 여기에 따른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해외 현지 법인에 판매되면 그 매각 대금을 현지 법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환율에 민감한 변화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 움직일 때 대략 한 15원 정도의 환차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본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외환 자산 대비해서 현재의 수준에서 외환 평가 차익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환율이 한 지금 7, 8% 연초 대비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본다면 한 150억, 200억 정도의 환차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환율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반의 흐름을 보게 되면 환율 상황이 여기서 바로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글로벌 외환시장에서의 동향 자체가 아직까지는 달러 강세 기조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면 평가 차익에 대한 외환 보유 외환 자산 수익도 하나의 플러스 마진의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는 1분기 실적에 반영되겠네요. 반영이 앞으로 되겠죠. 그쵸, 나오는 데이터에 있어서 이 환차 이익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업종의 전반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앞서 제가 중국 경기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네. 특히나 우리가 화장품 수요국 중에서 일본이 화장품 수요가 많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화장품 일본 같은 경우는 프랑스산 제품을 그간에는 가장 많이 그쵸. 수입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게 한국 제품으로 1위가 교체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대세가 기존에는 이제 저가 화장품이라든가 또 일부 메이커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 트렌드가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네. 이제 보편적으로 저변층이 확대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의 지금 현재 개선되고 있는 전반의 추이라든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을 판단해보게 될 때 진입을 노려볼 만한 시점에서의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최근 20여일 거래 중에서 18일 동안 기관이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바닥권에 들어왔다는 시그널로 우리가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내용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모레퍼시픽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 올라왔다 해서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아 이제 방향성이 전환되는 측면에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구나. 그래서 추가 매수 관점 그리고 화장품 종목 내에서 중소형 화장품사들은 많이 올라갔고 대형사들 아직 못 갔는데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대형사 내에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은 한번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대형주들을 이제 봐야 할 타이밍이다라는 게 김대준 대표님의 포인트요.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세요.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이번엔 중소형 주 중에 하나? 당연히 코스메카코리아. 코스메카코리아. 워낙 많이 이제 노출이 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뭐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한국과 미국 쪽 수출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현상이고요. 제가 앞서 이렇게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고가 화장품이 경기 좋을 때 진행이 되고 경기 안 좋을 때는 색조 위주의 저가 브랜드 화장품들이 이제 많이 매출이 늘어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양쪽에 다 같은 비중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코스메카 코리아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 아까 미국, 중국, 미국 비중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저는 그런 궁금한 게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중소형주 이야기할 때 중국 비중 많은 건 좀 피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 비중, 중국 비중 어느 쪽으로 많은 걸 고르는 게 종목 선별할 때 좋을까요? 그간에는 중국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중국이 내수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네. 특이하게 얼마 전에 나왔던 중국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존까지는 정책을 발표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건설 경기라든가 철강 수요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하는 내용이었었는데 지난 3월에 중국 그 정부에서 발표한 그 특별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특별 채권 1조 위안을 발행해서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소유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80조 정도 되거든요. 이 돈을 경기 부양책 관련 자금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적극적인 이제 투자 지점에서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향 수출도 이제 점진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 도래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네요. 자, 일단은 뭐 최근까지는 중국 비중 많은 화장품들은 좀 피하자라는 그런 트렌드였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시각을 조금은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 김신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죠. 어떤 종목 화장품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아, 근데 그 좀 앞서서 제가 글로벌 텍스프리 아까 수수료 이야기를 했는데 좀 잘못 이야기를 한 게 있어서 조금 네. 수정을 하자면 네. 부가가치세 10%에서 수수료가 약 금액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3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10%라는 이제 숫자에 좀 꽂혀서 갑자기 네. 생각났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화장품 쪽에서 화장품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CNC 인터내셔널인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 뭐 화장품 트렌드 자체가 아무래도 색조 혹은 뭐 중저가 쪽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ODM을 응용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긍정적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실제로 화장품을 사는 입장이다 보니까 6만 원짜리 디올 립스틱을 사는 것보다 한 네. 3만 원, 한 3, 4개 정도 립스틱 좀 중저가 다양하게. 화장품들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는 네. 그런 화장품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실제로 매출로 찍히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도 상당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이라든지 혹은 굉장히 H&B 쪽에서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서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주가가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보면은 실적도 그만큼 계속 함께 올라갑니다. 네. 4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 발표하면서 기대감 모았는데 이번 네. 1분기 실적도 지난 4분기 실적에 더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국내 쪽에 대한 매출 성장률도 굉장히 높게 나와주고 있고 거의 90% 넘게 상승하는 흐름들 그리고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 대해서도 성장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 꾸준하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쪽에서의 성장은 계속 나올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CNC 인터내셔널까지 화장품과 관련된 이슈 하나 체크를 해봤고, 조금 전엔 또 중국 관련 소비주들 체크를 해봤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이 업종과 종목들을 잘 한번 공략해 보시면서 시장이 어렵지만 여기에서 저희는 수익을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